뽀문호 시작해 봅니다. 온순 29, 1975년 준 6월 29일에 온 날짜 앞에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탑 두들겼대. A few keys, a few, a few. 자, few랑 복수명사랑 항상 어울립니다. 여기선 a few를 써야 돼. 여기다 little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little은 뒤에 무조건 단수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few, 복수, little, 단수인 겁니다. a few keys. 몇 개의 키를 두드렸대. on his keyboard. 키보드 좌판 위에 있는, 요거. 좌판 위에 있는 키몇 개를 탁탁탁 이렇게 두드겼대. and 그리고 letters. 글자들이 appeared. 글자들이 appeared 나타났습니다. on a screen. 스크린상에 글자들이 나타났대. he had just created. 일단 had pp. 지금 무슨 시제를 쓴 거야?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지? 자,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건 보통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쓸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즉, 그가 지금 막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를 막 지금 만들어냈잖아. 그 순간 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과거의 그 순간에 딱 동작을 완료한 거니까.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겁니다. He had just created. 그는 막, 그 당시, 과거의 그 당시에. 그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그 당시에 막 동작을 완료한 거야. Had just created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That 어떤 컴퓨터냐? 자, 대자를 한번 묶어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끝까지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Allowed가 동사인 건 확실한데 Allow 나왔다면 뭐가 보여야 돼? Allow A to B가 이렇게 보여야 되겠지. 요거 투부정사. Allow A to B 또 적어줄게요. Allow A to B는 A가 비하도록 허락하다. A가 비하도록 허락하다. 따라서 여기는 항상 2가 나오셔야 됩니다. 올라온 알겠죠? 자, 어떤 PC, 어떤 개인용 컴퓨터냐? Allowed people, 사람들이 to type on the keyboard. 키보드에 타이핑을 해서 키보드에 좌판을 쳐서 and 좀 올려볼게.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자, 요거는 아하. 요렇게 되겠구나. 이거 뭐야? 이 원형이겠지. 누구랑 병렬이야? 그렇지. 얘랑 지금 병렬인 겁니다. 투부정사에 같이 걸리는 거야, 지금. to 원형 and 원형이 나와야 돼. 그래서 투부정사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키보드에 타이핑을 해서 see the results. 결과물을 보도록 허락해주는 on a monitor. 모니터 상에서 simultaneously. 동시에. 그러니까 치면은 바로 모니터에 뜨잖아.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So allow A to B. to 원형. and 원형 A가 비하도록 허락하다 이 표현 at the site of the brilliant device 이 훌륭한 멋진 장치를 보고서 at the site of 뭐뭐를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훌륭한 장치를 보고서 이 기가 막히게 멋진 장치를 보고서 스티브 잡스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으시네 그치? 스티브 잡스 하니까 갑자기 사과가 땡겨 스티브 잡스가 suggested 일단 동사, 그 다음에 to, wasn't야, 그 다음에 대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이 문장도 이제 처음 뭐 나올 확률이 거의 99.9999%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suggest라는 동사가 있어. 이 suggest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제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뒤에 suggest가 목적으로 대절을 갔습니다. 대절을 제안하다.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잘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이 suggest가 제안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대절의 주어 동사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당위성이라는 게 생겨나.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야.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아, suggest라는 동사가 제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은 이 대절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생기는구나. 근데 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게 조동사 should야, should. 자, 그러면 should는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should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should는 거의 99.9999 어떻게 해준다? 생략을 해준다. 따라서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원형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됐습니까? I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여기 동사는 항상 무슨 형태? 원형의 형태로 써줘야 돼. 앞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되죠? 그럼 문장을 한번 봅시다.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에게 제안했습니다. That 뭐라고? They 자기들이 그들이 start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인 거야. 이게 시험 문제. 왜? 선생님 여기 suggest도 과거 동사인데 왜 start는 왜 현재를 썼습니까? 얘는 현재를 쓴 게 아니라 뭘로 쓴 거다? 원형으로 쓴 거야. 원형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어서? 그렇지. should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should가 생략되어서 원형이 나온 겁니다. 알겠죠? 아, 저 start 원형을 써야 된다는 게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기들이 start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워즈니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워즈니악은 was a great inventor. 아주 뛰어난 훌륭한 발명가였대요. When he partnered with Jobs. partner with가 협력한다는 얘기잖아. 잡스와 협력했을 때, 즉 함께 일을 했을 때, 그러나 he was able to do much more. 그는 be able to 할 수 있다잖아. be able to 원형 할 수 있다.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be able, was able to do much more. 자, 이 more는 비교급이야. 그럼 누가 또 시험 문제야? 이 앞에 있는 이 more, 앞에 있는 much가 시험 문제가 되겠지. 왜? 비교급 앞에 쓸 수 있는 건 비교급 강조밖에 없으니까. 그럼 비교급 강조 다섯 개. even, much, still, far, a lot.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아,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건 다섯 개밖에 없다. Even much, still, far, a lot. 이렇게. In fact, 사실 the two men, 그 두 남자는 보면 여기 보일 뻔했네. 사실 그 두 남자는 two men formed, 형성했대, 만들어냈대.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표현이지. 이거 뭐야?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기억나?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유명한 동반자 관계들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뭐의? 디지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동반자 관계들 중 원 하나를 형성해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워즈니악은 would come up with. 자, come up with가 생각해내다야, 생각해내다. 뭐,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would 원형이 나왔잖아. 이, 여기서 이 would 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야, 뭐뭐 하곤 했다. 아, 여기서 would 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다. 여기서 이 would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used to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would를 대체할 수 있는 게 used to야. 뭐뭐 하곤 했다. 아, would 원형, used to 원형. 다 뭐뭐 하곤 했다구나. 자, 워즈니악이 영리한 공학적인 생각을 떠올리곤 했군. 저기 떠올리곤 했고, 생각해내곤 했군. and 했군? 생각해내곤 했고. 야, 어렵다, 이거. 경찰청 창살, 철창살이랑 비슷하네. jobs. jobs는 would find. 똑같아. 뭐뭐 하곤 했다야. would 원형. would find a way. 방법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뭐 할? 투부정사가 이렇게 같이 묶이는 거야, 지금. 이렇게. 투부정사 뒤에 원형. 원형. and 원형. 지금 병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다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거야. to polish. polish는 윤을 낸다. 뭐 다듬다. 이런 뜻이야. 다듬고 윤을 내고 패키지 포장하고 and sell. 이것은 앞에 있는 녀석들의 원형의 공통적인 뭐야? 목적어야. 그것을, 그 생각을, 이 아이디어를 다듬고 포장하고 팔 국리. 생각을 찾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문 5조, 본문 5 마감.